안녕하세요. 별빛 하늘 이동식 주택입니다. 최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렸었죠. 이번에 저희가 비를 뚫고 설치를 다녀온 곳은 경북 포항이었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주문해 주신 농막의 구성부터 살펴볼까요? 이번 고객님의 농막은 밝은 그레이색 바탕에 메탈 사이딩으로 마감해서 마냥 무게감만 내지 않은 산뜻한 느낌을 주면서 미드톤을 진한 블랙으로 시공해서 색의 조화를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작은 픽스창이 농막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부 사진도 좀 보실까요? 현관문이 측면으로 배치되어서 거실 모든 공간이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창이 있는 방향 쪽 채광이 좋아서 옆에 작은 픽스창도 추가로 제작을 했습니다. 볕이 좋아서 농막 내부가 밝아지면 훨씬 따뜻하고 쾌적한 농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농막 설치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비로 인해서 마냥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고객님께서 미리 바닥 기초 작업을 해주신 덕분에 예정대로 작업을 잘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막을 설치할 때는 농막을 설치하는 위치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진입하는 도로도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치 부지는 매우 잘 준비되었지만 날씨 및 여러 이유 등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방해를 받아서 진행이 난감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모든 도로를 다 조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지만 사전에 수월한 진입과 관련해 주변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왔음에도 잘 마무리된 포항 설치 현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의 6평 농막이 가장 돋보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설치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